대한민국 난리공항 축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 주시고 고생하신 분들을 잠시 모셔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요.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리 정영철 교수님과 신영광 의장님, 그리고 김국기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명종 이사장님, 그리고 박순복 상임이사님까지 차례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공항 축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다섯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정현철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 정현철입니다. 예, 9일부터 시작된 제55회 난개 국악축제가 오늘 이렇게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동 국악축제가 196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4년 공백을 두고 횟수로 59년째입니다. 사실을 55회라고 해도 상상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91년도 창단된 난개 국악단도 벌써 3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도 5개 학교 초중고에도 5개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펼쳐지는 난개 국악축제를 토대로 한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영광 의장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군의 의장 신영광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난개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한 것은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영동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영철 군수님 말씀했죠. 내년 국악 세계 엑스포가 충실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제가 끝나고 집까지 무사히 귀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국기 도의원님. 예, 김국기 도의원입니다. 송가인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내년에 국악 엑스포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송가인 팬들 여러분들 오실 거죠? 오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악엑스포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악엑스포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박명종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난개기념사협회 이사장 박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대장정의 막이 막 내리고 있네요. 즐거우셨나요? 네. 네, 이 즐거움에 항상 토요일 주말을 버리고 이 행사장에 힘써주신 우리 영동군 700명의 공직자분들과 또 영동경찰서, 영동서범서 직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의 여정에 있는데요. 여기 어게인 여러분! 팬카페 한 7만 명 되시더라고요. 영동 국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 꼭 부탁드려서 내년 9월 10일 이후에 어게인 팬카페 정모를 영동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마 군수님께서 팬카페 여기서 열어주시면 아마 7만 명 정도가 송가인 팬클럽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 박순복입니다. 야, 저희들이 2025년도 세계 우리 국악 엑스포를 위해서 미리 보는 24년도 난개 국악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힙한 국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줬는데 많이 즐기셨나요?
야, 우리 여기인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또 관광객 여러분도 그렇고 내년 2025년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동 난제국악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다섯 분입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